야, 인입니다. 거친 사막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막에서 살아남기. 이번엔 새로운 난이도 샌드타운 난이도를 해봤는데요. 신규 난이도로 나오는 몬스터들도 바뀌고 보스도 바뀌어서 완전 색다르더라고요. 신버전 꿀잼. 자 그럼 데저트 일사 발발 출발. 자 샌드타운 난이도 바로 갑시다. 저 구석자리 살 거고요. 일단은 바로 여기서 자리 잡을 건데 이게 지금 뭐하는 맵이냐면은 사는 맵이죠. 생존하는 사막에서 살아남는 맵입니다. 사막에서 살아남기 사막살. 가보자. 제일 좋은 자리 구석자리로 가거든요 일부러. 제가 다른 자리도 살아봤는데 개 힘들어요. 다른 자리는 너무 힘들어 지금. 그래서 이 자리 근데 가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마지막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살지 모르겠어. 일단 아래 내려오고 여기서 임시 대피소 있죠. 먼저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물레방아 지어줍니다. 물레방아 들어가고 물레방아 이제 수입 건물이고 물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건물이라서 되게 좋은 건물이에요. 임시 대피소를 지어야 테크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준비되고 물레방아 거의 웬만하면은 제일 먼저 지어줘야 된다. 다른 것도 짓는 것도 안 돼, 죄. 여기다가 벽을 딱 여기다가 지어주고요. 딱 여기면 되거든요. 여기 짓고 타워 들어가야 되는데 짐으로 타워를 변하거든요. 위치를 봤을 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딱 여기 있지. 여기 여기랑 여기 이쯤에 한 좀 많이 거리 벌려서 이쯤 있죠. 이쯤에 넣어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물타워를 넣어주면 돼요. 물타워. 그리고 벽을 두 번 이상 올려줘야 됩니다. 일단 게임 시작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올 건데 아직은 그렇게 안 오지. 이거 짐으로 시야 좀 밝혀놓을게요. 이 라인들 짐은 시야가 밝혀져요. 건물이라서 여기 짐 하나 넣고 일단 수압타워 넣어줬고 사원벽 한 번 더 올리고요. 몬스터가 셉니다. 많이 셉니다. 초반에 심에다가 그 다음에 모닥불 횃불 하나 여기 넣어주고 시야용으로 횃불 하나 넣어주고 450 돈 들어왔죠? 물타 하나 더 들어가고요. 벽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공급기 식량 늘려준 다음에 학습기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뒤쪽 라인에 횃불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횃불 하나 넣어주고 학습기 들어갈게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횃불 같은 경우 시야 밝히는 용도 있는데 나중에 그 모기 같은 거 오면 그거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고 일단 요렇게 일단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돌벽 진보 올라가야 되고 일단 먼저 해줄 거는 수력 발전기부터 올려야 돼요. 고출력 엔진 업그레이드 해줘가지고 고출력 엔진 올라가는 진보 업그레이드하고 고출력 엔진 요렇게 들어가야겠죠. 여기다가 횃불 10원밖에 안 하니까 횃불도 하나 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몬스터 저기 한 마리 와야 되는데 일단은 진보 올라갑시다. 진보 올라가자. 일단 바로 들어가고요. 지금 일단은 물타워가 이게 샌드타운 난이도군요. 샌드타운 난이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타워를 많이 지어서 갑니다. 모래한테 더 강해요 이 물타워가. 그래서 샌드타운 이름값처럼 거의 웬만하면은 모래 컨셉의 몬스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타워가 거의 핵심인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 나온 신난이도죠. 신난이도 좀 더 어려운. 일단은 지금 내부젠 때문에 되게 무섭네요. 근데 업그레이드 끝나면 고출량이 바로 올라갈게요. 네 전반 죽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서 요거 다음에 바로 고출량이 올려요. 진보 올라가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나중에 해줄 거고 바로 소작 발전기부터 들어갑니다. 수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부터 올려줘야 돼요. 좋고 위치가 이게 참고로 물레방아랑 너무 멀면은 그 마나가 안 차요. 이 물 탄약이 없으면 공격을 못하는데 마나가 안 찬다는 거. 지금 위치가 여기 보면 애들이 여기로 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이 워크 인공지능상 가까운 벽 있잖아요. 가까운 최대한 단거리
최대한 타워랑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벽이 막혀있기 때문에 치아로 막혀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관련 인공지능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애들이 여기에 몰리는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타워 여기 지어진 거죠, 제가. 벽을 최대한 안 치게 하게끔. 자, 지금 다음에 수력 발전기 바로 올라갈 거고요. 여기가 위치가 구석이라서 몬스터가 좀 덜 오는 대신에 돈을 조금 못 벌어요. 다른 라인보다. 몬스터가 많이 오면은 돈을 조금 더 잘 벌겠죠? 어우, 내부젠 너무 무서워. 횃불 터졌나 보다. 횃불 다시 지어주세요. 어씨, 너무 무서워요, 내부젠. 스왑타워. 이거 수력 발전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좀만 올라가자. 여기다가 횃불 해서 시야 좀 밝혀놓고. 오케이, 3100. 3400에다가. 다음 수입 들어오면 바로 올라가겠네요. 수력 발전기 수입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좋고, 부대정 해놔서 먼저 내부 젠된 거 잡아야겠다. 내부에 엄청 젠됩니다. 지금이야 약한 몬스터인데 나중에는 엄청 센 몬스터 들어오거든요. 그때 진짜 난리 납니다. 조심해야 돼. 일단 수력 발전기 올려줬고요. 이거 올라가면 수입이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3,000원씩 벌거든요, 1분에. 그래서 엄청 좋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있어요. 보급기를 먼저 갈 거예요, 보급기. 이거 증강기가 원래 타워 수리하는 건데 데미지 올려주고, 보급기는 돈을 좀 더 잘 버는 거거든요. 둘 중 하나밖에 못하는데 초반에 보급기를 가가지고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주는 메커니즘으로 갑시다. 근데 얘는 최대 출력 엔진 올라가야 되고, 보급기 가려면 진보를 올려야 되거든요. 진보2 준비해줄 거고, 먼저 근데 트와타워를 올려주세요. 트와타워 먼저 올리고요. 데미지가 훨씬 더 좋고 사거리도 훨씬 더 좋죠. 공속도 엄청 빨라요. 스왑타워 두 개 먼저 올라갑니다. 스왑타워 올라가고 편에다가 먼저 스왑타워, 그 다음에 다음 올릴 거 최대 출력 엔진이고 진보, 요거 올라가야 보급이 가능하니까. 원래는 최대 출력 엔진, 옛날에는 최대 출력 엔진 가서 수력 발전소 먼저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거 보급기 생기면서 보급기 한번 들렸다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돈을 잘 버는 자리면은 먼저 올려도 되는데, 수력 발전소를 돈을 엄청 잘 벌 수 있는 자리는 아니어서 먼저 일단은 저거부터 준비해 줍시다. 보급기부터. 50분 때부터 이거 화염 살충기 준비해주면 되고, 벽 아직 지금 올라갈 필요는 없고요. 모닥불은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지거든요. 나중에 좀 해줄게요. 최대 출력 엔진 진보 한 다다음 턴에 올라가겠구나. 다다음 턴에 올라가. 다다음 턴 만원. 연초님 자리는 어때? 오, 연초님도 잘 하시네요. 뒤에 공간이 넓어서 좀 힘들겠다, 근데. 만원. 올라갈 거고. 진보2.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그러면은 돈 생기면 바로 보급기 들어가면 돼. 업그레이드는 바로 들어가면 되고요. 보급기가 수입이 지금 얘가 수력 발전기가 3,000원이잖아요. 보급기도 3,000원이에요. 보급기 나중에 또 업그레이드도 있거든요. 효율적인 사냥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근데 좀 나중에 해줄 건데, 몬스터 더 많이 잡을 때마다 돈을 추가로 버는 건데, 요건 좀 나중에 하는데, 일단은 먼저 보급기를 가져서 돈 수입을 올려준다 라는 컨셉입니다. 가는 게 지금. 지금 업그레이드 끝나면 바로 보급기고, 그다음 최대 출력 엔진 올라간 다음에 수력 발전소 가면 되니까 이거 저거 조심해야 돼. 이따가 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모기 같은 거 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정령 같은 거 와가지고 저를 때려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엄청 세요. 사람이 맞으면 그냥 생존자 맞으면 그냥 죽어요.
모래 유령입니까? 모래 유령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은 진보 거의 다 끝났거든요. 나중에 쉘터 들어가서 살면 되겠네. 일단은 보급기 바로 들어가고 거대 공급기로 인구 늘려주고요. 미리 이번에 해줄게. 먼저 최대 출력 엔진 찍어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화염 탈출기 올라가야 돼. 그리고 올라가고 깜짝이야. 무서웠어요. 내부진 돼가지고. 보급기 완성 먼저 할게요. 오우, 깜짝 놀랐네. 화염 탈출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 잡아준다는 거죠. 이 공격은 모든 워드몹이 5배 피해를 준다. 하지만 워드몹한테만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 탈출기 두 개 가는 게 제일 좋아. 일단 보급. 1분에 3천 골드 만들어주는 거 나왔습니다. 조금 애매하면은 이거를 횃불을 얘한테는 가까이 지으면 좀 그렇고 한 이쯤? 이쯤에 하나 더 들어가서 탈출기 더블로 가줘도 괜찮아요. 더블로 좀 더 앞에 있는 몬스터 쳐주게. 그리고 뒤에서 횃불 하나 넣어서 모닥불 하나 가져서 좀 밝혀주고 시야 밝히게 모닥불 하나 가지고요. 수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올라가야 최대출력 엔진. 그치, 최대출력 올라가야 수력발전소 올라갈 수 있고 그거 올라가야 저거 가능하다. 효율적인 사냥 좀 천천히 다루세요. 요거 빨리 올라가야 돈을 훨씬 더 잘 벌기 때문에 저거부터 볼 거고. 50분 때에 오늘 몬스터 때문에 요거 화염 탈출기 준비했는데 잡상점 하나 미리 세팅해 놓을게요. 잡상점. 상점입니다. 그냥 상점. 군용상점 미리 해놓고 이거 들어가면 돼.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숨어있으면 되거든요. 숨어있다가 나중에 갖고 오면 돼. 수력 발전소가 지금 올라가면은 8,500원 벌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올려주면 좋겠죠. 이제 13,000 14,000 2턴 한 지금 구도 봤을 때 6,000원 6,000원이니까 몬스터 잡는 것도 생각해보고 한 2분? 2분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냥 몬스터 3,000원 정도 벌 것 같은데 몬스터 잡는 걸로. 2만원 만원 남았습니다. 여기는 이미 올라갔나? 수력발전소 올라갔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수력발전기 아직 저랑 똑같은 들이죠? 근데 여기는 보급기 먼저 올라가셨구나. 확인. 좀 더 가난하시네. 다음에 일단 수력발전소 올라갈 거고 8,000원 남았습니다. 두 번 받고 그러면은 얼마 남았어? 6,000원에다가 2,000원 남았다. 한 번 더 받을 때까지 해야 될 거 같네. 3,000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눈이 조금 딸리네? 들어오고 한 번 들어오고 한 번 더 들어오면은 28,50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더 몰리는 게 아니면 아직 안 되겠네. 일단은 좀 더 오면은 1,000원 어치만 더 오면은 지금 바로 올라갑니다. 아니면 1분 지나면은 바로 올라가겠죠? 올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거 준비해줘야 돼. 일단 효율적인 사냥 연구하고 뭐 극한 출력 엔진 준비하면서 다른 타워들 준비해줘야 됩니다. 이제 원거리 애들도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전이랑 좀 달라요. 들어가고 이거 전기 살충기 나와야 되네. 거의 수력발전소 먼저 올려줄게요. 보니까 지금 두 개 들어가 있는데도 되게 위험해요. 그쵸? 전기 살충기 나오거나 아니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일단 들어가자. 한번 나와주고 나오면 또 들어가고. 일단 이제 8,500원 수입 들어오고 있고요. 안전하게 가려면 일단 전기 살충기부터 올려야겠는데 이거 들어간 게 파워재킷 준비해 주려고 한 거거든요. 요거 일단 해줄 거고 들어갔다 나왔다 해주고 7,500 전기 살충기부터 먼저 갈게요. 모래목들이 풍광하게 사라졌다. 확인. 그럼 먼저 이거부터 업그레이드 돼. 효율적인 사냥 연구.
효율적인 사냥 연구하고 다음에 짐에서 타워 하나 들어갈 준비해야 되고 Job's done. 미니건 타워 초반에 일단 쓰면서 가야 되거든요. 미니건 타워 하나 넣고 극한 출력 엔진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준비해줘야 된다. 머신건 타워 올리고 하이퍼 미니건은 안 쓸 건데 머신건 타워 올리면서 또 갈 겁니다. 나중에 또 타워 필요한 것도 있고요. 일단은 먼저 돈부터 효율적인 사냥부터 연구해주고 머신건 타워 올려주고요. 이거 수압 분해기 8만원짜리 이제 가능해요. 이거 올라가면 좋긴 한데 지금 당장 못 올라가겠죠. 이거 올라가면 근데 엄청 셉니다. 나중에 꼭 해줘야 되는 친구고 다음에 머신건 타워 DX부터 올릴게요. DX 7500원도 먼저 이거 전기살충기부터 올려야겠다. 전기살충기부터 올리고 그 다음에 DX 가자. 2750 데미지 화염살충이랑 데미지 차이 많이 나죠. DX 올려서 오는 것들 잡아주고 무장한 모래사냥꾼 좀 세네. 오네요. 데미지 몇인지 확인해보고 어우 매들 센데? 300 이렇게 치면은 아프긴 아플 거거든? 벽 한번 올리긴 올려야겠다. 8500원 그리고 올라갔다. 효율적인 사냥 10마리 잡은 때마다 나 185에서 400골드로 추가로 돈 얻는 거죠. 돈 더 많이 잡을 수 좋습니다. 딜이 좋으면 어차피 오기 전에 잡히니까 어딘가 나 DX부터 갈게요. DX부터 가고 강철벽 한번 올려줘. 어딘가 나 DX 모래 유령 잘 잡혀요. 전기사충이 있으니까 4920이거든 데미지 세겠죠? 얘가 250인데 훨씬 센다. 센데 이제 단점은 얘는 모래는 잘 못 잡아요. 모래 타입 한테는 엄청 잘 들어가진 않아. 8만원 언제 올리지? 8만원? 일단은 먼저 파워 재킷 하나 올려서 체력이랑 방어력 좀 살짝 올려줄게요. 혹시 모르니까 내부젠된 몬스터한테 죽을 수도 있거든요. 살짝 준비해주고 수업 분해기 8만원 극한 출력이니 머신타워 LX LX가 더 싸긴 쌀텐데 극한 출력 엔진 들어가자. 수압 분해기 나중에 들어가야 되고 3만 체력?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나중에 수리 같은 거는 생존자로 하지 말고 수리 로봇 제작 키트 있잖아요. 요걸 뽑아가지고 얘가 대신 수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아직은 엄청 센 몬스터가 나오진 않았는데 이따가는 원거리 몬스터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 맞아줄 몸빵해줄 타워 미리 가드 타워 하나 넣어줍니다. 가드 타워 몸빵 타워예요. 몸빵 타워 하나는 이쯤에 넣으면 되고 가드 타워 요쯤에 하나 넣어주고 요렇게 해서 일단 가드 타워 들어갈게요. 가드 타워 방어력이 높고 체력이 높습니다. 기본 타워들에 비해서 극한 출력 엔진 올라간 다음에 저기 하면 되고 여기에다가도 가드 타워 하나 이러면 이렇게 3방위에서 일단 다 방어가 되니까 요렇게 일단 들어가고요. 오케이 이쪽으로 갑자기 많이 오네 몬스터들이. 일단 오기 전에 다 잡혀가지고 크게 문제 없어. 저거부터 해야 돼. 아 이렇게 216원 해가지고 위쪽으로 뜨는구나. 올라가는 거는 일단 먼저 머신건 타워 LX를 보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나서 중요한 게 저게 너무 중요해. 그 낙타 같은 거 그 좀비가 나오거든요. 모래 좀비가 나오는데 그 모래 좀비가 진짜 세기 때문에 그 전까지 수압 분해기도 나와야 되고 나와야 될 게 많습니다.
쉘터. 체력 좀 더 높아지니까 쉘터 가두는 건 괜찮아. 아, 극한 출력 엔진 거의 다 끝났거든요. 업그레이드 올라가면 바로 올리면 되고, 다음에 외계 기술 중력 살충이지. 중력 살충이 오래 걸리겠네 보니까. 얼음 타워. 나도 얼음 타워 나중에 가긴 가야 된다. 내부젠. 내부젠데도 이제 거의 바로 녹이기 때문에 LX 올라가면은 크게 걱정할 건 없거든요. LX 45,000원짜리 바로 올라갈게요. 딱 떨어지네요. LX 올라갑니다. 원시건 타워 LX. 강력한 타워예요. 여기서 이 타워 여기다가 하나 넣어서 그 와치 타워라고 해가지고 시야용 타워 하나 들어갑니다. 조금 더 시야 넓습니다. 좀 더 멀리 보일 수 있죠. 워치 타워 들어와요. 그리고 시야 내가 좀 더 넓게 봐야 되니까 시야 150으로 올려줄게요. 저도 시야 올려주고요. 덕분에 이게 올라가야 된다 이제. 업그레이드 외계 기술 2단계 건드릴 거 없고, 다음에 수압 분해기 8만에 35. 일단은 수압 분해기부터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게 지금 아마 저거 조심해야 돼. 그 이제 좀 있으면은 엄청나게 강한 좀비 같은 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 타워 있잖아요, 요거를 얼음 타워로 하나 세팅해 놓고요. 얼음 타워, 얼음 타워로 들어가는 게 얼음 타워로 슬로우 걸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슬로우 걸어주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얼음 타워 16,000원. 다음에 일단 올라갈게. 수압 분해기부터 올라갈 건데, 안에 있는 수압 분해기 올리고 바깥에 있는 수압 분해기 따로따로 올려주면 되겠죠. 수압 분해기 중요한 게, 수압 분해기가 올라가야 나중에 편하게 잡아줄 수 있어요. 외계 기술을 지금 올리지 말고요. 일단은 업그레이드 좀 시간 걸리니까 나중에 보자. 지금 왔다. 이거 원거리 공격 라이플맨이 생겼거든요. 원거리 공격에 타워도 다 날려버려가지고 되게 위험한 친구입니다. 저 친구 오기 전에 지금 잡히는 모습이죠. 근데 LX 타워가 올라갔기 때문에 접근도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또 시야도 일부러 올린 게 와에 오는 거 바로바로 컷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데미지 3만짜리이기 때문에 오면 바로 죽어 그냥. 8만 얼마 안 남았다. 수압 분해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라가면은 웬만한 친구들은 다 편하게 잡는다고 보면 돼요. 가드 타워. 뭐였지? 칵테스맨이었나? 캥터스맨 나오네요 이제. 여기는 수압 분해 벌써 올라갔네. 역시 확실히 돈이 잘 버나 보다. 여기가 저건 안 들어갔구나. 저처럼 이거 머신건 타워 LX는 안 올라가셨네요. 어차피 저거 올라가면 잘 잡긴 하니까.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먼저 올린 겁니다. 45,000, 38, 35분? 수압 타워. 이거 봐, 여기 지금 몬터 쌓여가지고 죽겠다. 보면은 황해 무협자 이 친구 진짜 피가 안 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잡기 위해서 들어간 거 머신건 타입이 달라요. 방어 타입이. 그래서 다른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LX 올라가면 여기도 될 텐데, 머신건 다 올라오면 그나마 좀 잡힐 텐데. 원거리에서 공격하니까 지금 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겠다. 가드 타워 잘 해놓으셔가지고 그나마 좋긴 한데 그래 조금 힘들죠. 일단 아직은 좀비가 안 나오고 있어.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모래 좀비였나? 되게 큰 몬스터 있거든요. 예전엔 낙타가 문제였다면은 이 모래 좀비인가 그거 엄청 큰 거대 좀비입니다. 거대 좀비입니다 오면 난리 납니다. 그게 진짜 세요. 말도 안 되게. 그거 좀 조심해야 되고. 모래가 낀 바의 조각. 이제 이렇게 좀 탱탱한 애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애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딜을 올려줘야 돼요.
덕분에. 8만. 다 다음 턴? 수입이 8,500원이고 너 들어오고 하면은 딱 끝나긴 하겠다. 한번 들어오면은 수압분위기 바로 올라거든. 수압분위기만 나와도 지금 걱정할 게 많이 줄어들어요. 사거리도 길고 데미지도 훨씬 세기 때문에. 자, 바로 올라갑시다. 수압분위기. 수압분위기 올라왔습니다. 4000에 3999 데미지. 6명 멀티샷이고요. 10배 데미지 있죠. 똑같이 안악 없으면 공격하지 않는다. 일단 공속도 빠르고 사거리도 길기 때문에 요거 나오면 한시름 일단 덜었고, 외계기술 업그레이드 준비해줄게요. 외계기술 업그레이드 준비하고 2만원. 가드타워 수비. 타는 벽도 한번 올리고, 벽도 한번 올려줄게요. 모닥불 한 대씩 한 대씩 맞는구나 저기가. 오케이, 일단은 먼저 저거부터 올리는 게 맞아. 외계기술부터 올리는 게 맞고, 얘도 나중에 수압 분위기 올라가면 좋은데 지금은 일단 안 올려요. 먼저 일단은 외계기술부터 업그레이드. 비싸요. 돈 모은데 오래 걸립니다. 왜 냉키 방출기도 갈면 좋은데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당장 못 쓸 거고. 이게 전두 강화 센터라고 업그레이드 건물 있거든요. 여기서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데 이게 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할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에너지 분열포 타워 체력을 내고력 체력 5000 올려준다. 에너지 분열포를 나중에 가긴 가야겠지. 냉기 방출기 올릴 거고, 이따가 비싸네. 일단은 인구 좀 늘어놓을게요. 외계 기술 올라가고 있거든요. 외계 기술 올라가고 나서 일단은 가격이 22만원인 것 같은데 일단 확인만 한번 하고요. 캐릭터도 올려주자. 체력이 너무 낮으면은 그냥 나오면 바로 건물이 쓸려버리기 때문에 일단 쉘터도 건물 올려줄게요. 6000 체력 좋아요. 그러면 외계에서 올라가면 이거 얼마인지 좀 확인해보고, 중력살충기도 나중에 점점 센 애가 올 테니까 조심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야 올리는 건 당연히 비전타워도 시야 좀 더 넓게 봐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가야 되고요. 인구 300이 참고로 끝이에요. 아천 가시지오. 일단은 딜이 좋아서 잘 맞고 있긴 한데 불안하냐 이렇게.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자. 중력살 충기가 업그레이드 거의 끝났을 텐데. 오토리페어는 증강이 있어야 가능하니까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10만원? 아직은 그럼 올라갈 순 없겠지. 그치, 너무 비싸. 2750원을 일단은 2750짜리로 일단 만족하고. 어, 깜짝이야, 이씨. 내부젠. 무서워요. 여기 얼마야? 24만 5천원. 비싸네요. 비전타워가 시야가 조금 더 넓다 그랬습니다. 비전타워를 올려주죠. 좀 더 멀리서 공격하게. 좀 더 넓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걸 올려주면 좀 더 멀리서 오자마자 바로 공격을 해주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해줄 거고, 지금 내가 봤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조심해야 되는 거, 짐. 여기 하나 넣고. 아타우로 바꿔놓고. 팽 하나 준비해놓고. 원래 비전타 조금 더 아래로 당기는 게 좋긴 한데. 이렇게 스캔도 가능하죠. 550 데미지.
이게 에너지 분열포라고 있어요. 강력 여러 마리 공격하는 타워거든요. 에너지 분열포. 에너지 분열포를 거의 가야 되는 느낌인 것 같았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왜냐면은 한 번에 몬스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정리가 안 되더라고. 에너지 분열포 나중에 좀 올려줄게. 지금은 못 올려. 너무 비싸가지고. 먼저 일단은 수압 분해기부터 가는 게 맞고. 이게 몬스터가 빨리 오자마자 바로 컷돼야 되기 때문에. 멀티샷이기도 해가지고 지금 편하게 맞고 있긴 합니다. 이제 미라 나올 때가 됐네. 30분에 아마 나올 것 같거든요. 미라가 걔 조심해야 돼. 미라 모래가 낀 뼈조가 수압 분해.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8만원 8천원 남았고 2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에너지 분열포 가격 확인해봐야 되고 나중에 얘도 올라가면 좋은데 좀 비싸가지고 좀 천천히 올릴 거거든요. 또 올라갈 때까지 좀 시간 벌어야 되나. 너까지 나오면 아마 크게 걱정은 없을 거야. 일단 이번에 수업 분위기 하나 더 올라가고요. 이거 뒤에 있는 거 있잖아요. 뒤에 있는 거 화염 살충이도 전기 살충이 한 번 더 올려줘. 두 개 올려줍니다. 일단은 돈 그거 건물 지워야 되니까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일단은 다른 거 보자. 돈이 넘치면은 상관없는 건데 시간이 더 중요한 건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기 수압강화 수압강화 업그레이드 15만원인데 3000 데미지 늘어나거든요. 물론 좋아요. 하지만 너무 비싸가지고 거르고 일단은 여기서 에너지 분열포 준비해주고 방역딜을 위한 에너지 분열포 에너지 분열포 체력이 너무 낮으면은 에너지 분열포 올려줘야 된다. 35000 DX 최대 출력 엔진을 사용해 연쇄력과 파괴를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1500 데미지 봐봐. 미니건 타워 내구성 수석기 내구성 석가가 냉기방치 일단은 이번 묶어놓고 그 좀비만 오는 거 조심하자. 슬슬 올 때가 됐다. 시간이 내부젠도 돼요. 기지 안에서도 그거 나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거. 그냥 걔 오면은 그냥 재앙이야 재앙. 너무 세가지고 그 건물이 다 녹아버리거든. 시야 조금 더 올릴게요. 왔다 왔다 점사 점사. 이거 슬로우 걸어가지고 모래거댐이라 아예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에너지 모니터 가고 에너지 모니터 DX에다가 에너지 LX 25만 20? 와 25만 비싸네. 체력은 몇이야? 7500? 아 이거 체력 업그레이드 해줘야겠다. 체력이 너무 낮다. 에너지 모니터 체력 업그레이드 먼저 해줄게요. 올라가는데 시간 좀 걸리니까 이거 해주고 점사 먼저 해주고 데미지는 근데 3500이면은 광역딜이잖아요. 그거 생각해보면 나쁘진 않아. 공속은 몇이냐? 2.857? 사정거리 2000? 아니면 분열포 내구성부터 올리고요. 체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25만 선택과 집중인데 에너지 분열포 올릴 건지 아니면 냉기방출기를 올릴 거냐네. 에너지 분열포 올리면서 이번에 가봐야겠다. 최종 무기는 그거는 거의 못 만들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걔는 최종 무기는 아마 못 만들 것 같습니다. 그 저격타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아마 못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맨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가시지옥 올려줄만 합니다. 제일 앞에서 맞으니까 먼저 올려줄게요. 에너지에서 체력 올라갔고 일로 와서
먼저 무적 하나 챙기고. 글쎄요, 저도 어쩔지 모르겠네요. 클리어가 되지 않는지. 일단 체력이 훨씬 더 4만이잖아요. 그리고 방어력도 80이기 때문에 훨씬 더 튼튼하죠. 일단 이제부터는 수리로 뭐 제작 키트를 하나씩 하나씩 사줘야 돼. 하나씩 하나씩 사줍시다. 하나씩 하나씩. 잡상년 두 개 가고 나중에 수리를 위해서 준비해 줄게요. 9시 구경? 수압 분해기에다가 머신건 타워 LX 비전 타워 폭탄 투석기 가시지옥 준비하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비스피 사자 지금. 결론에 다다른 해답이 거의 그렇다는 거지. 지금 3로봇 제작 키트 빼놓고 다시 쉘터로 들어가고. 너무 비싼데 중년사의 충이. 올라가긴 올라가야 될 텐데 나중에. 모래마녀가 나오잖아요. 피가 안 단단 말이지 모래마녀. 두 개 있어도 힘들 거야. 그래서 원래 올라가야 돼 중력사의 중위가. 그래야 편하게 잡을 겁니다. 모래마녀 얼마나 접근하는지 한번 봐봐야겠다. 완전히 말도 안 되게 붙어버리면은 저거부터 올려야 되고. 뭐 숨어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얼마나 빨리 많이 붙는지 좀 볼게요. 모래 정령은 뭐 당연히 지금 높긴 하고요. 25만 모래 마녀. 오케이 아슬아슬한데. 어 몇 마리 오면 난리 나겠네. 일단 중력 살충기 무조건 올려야겠다. 중력 살충기 올려서 가자. 4만 1000원. 나중에 가시지옥 소재 변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체력이 10만이나 올라가가지고 행해주려면 저게 있어야 돼. 저거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해줘야 될 게 너무 많죠. 아 해줘야 될 게 너무 많아. 선택과 집중인데. 머신건 넬릭스 다 알고. 아 네. 제작자님이십니다. 제가 며칠 못 깨고 있어가지고 지금 구경 오셨나봐요. 제가 나중에 팔고 올라가자. 어차피 지금 빼도 안 빼도 별 차이 없어. 타워 올라가지 못하니까 올라갈 때 바로 해주면 되겠죠. LX를 70%의 돈을 받는다. 먼저 근데 중력살충이부터 올리자. 보니까 불안해가 중력살충이부터 올려야겠다. 70% 받아요. 70% 기다려. 최대한 돈 아껴. 어째 모래마녀 잡히긴 잡혀. 10만원 너무 비싸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래 안 그래? 너무 비싸지 솔직히. 그냥 여기서 사람사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기사충이 하나 더 올려 그냥. 전기사충이 물량으로 커버해봐 일단. 올라가는 것보다 먼저 에너지 분이 보내고 싶다. 올 게 왔네. 오래 전투함. 얘 빨리 안 잡히면 난리 납니다.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전투함 조심해야 돼. 전투함. 전투함 때문에 가시지옥이 다 올라가야 돼. 이렇게 해서 얘 광역 딜이거든요. 가시지옥이 일단 다 올리고요. 먼저. 외곽에서 맞아주는 역할에 저 범위 데미지기도 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범위 데미지라서 좀 까탈스러워요. 조금 더 외곽에서 죽긴 하네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3로봇 빼놓고 3로봇 하나 더 해놓고
다시 들어가고 모래거댐이라. 아니 뭐 그렇게 수리할 건 없으니까 얘만 점수 잘하자. 모래전선 보면은 얘 피다는 거 보이죠? 수업 분위기 공속이 느리긴 한데 저 친구 어쨌든 계속 공격을 해줄 거기 때문에 까탈스러워요. 6만 지무장 간통 공성 공격 추가 대미를 있습니다. 수리할 친구 보내줘야겠다 해가지고 자동 수리해놓고 얘 이제 수리 꺼놓고 제가 알아서 수리하게 하고요. 수리 로봇 제작 키트 또 쌓아놓고 반복합시다. 웬만하면 안에 들어가 있을게요. 바깥에서 있다가 갑자기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캐릭터 계속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7만, 8만. 여기가 몬스터가 제일 몰리긴 했거든요. 모래수호자도 나오고 지금 점점 이제 세지는 모습이에요. 긴장되네. 모래수호자 핵 너무 좋구나 얘. 얘부터 잡자. 분열폰이야 아니면 너냐네. 냉기방 출기냐네 지금. 1분 지속. 아직 그렇게 몰려오진 않으니까 괜찮은데 나중에는 엄청 몰려온단 말이에요. 못 잡을 정도로 해가지고 좀 걱정되네. 에렉스 10만 일단은 잘 잡고 모래마녀 잘 잡아주고 있고 냉방이 먼저 올라가는 게 저 큰 거는 냉방을 잘 잡거든. 그니까 한 마리 잡는 건 냉방이 잘 잡고 얘는 광역 딜인 거야. 10분 때 필요한 게 에너지 분열폭인 거고요. 지금 그 범위 공격으로 좀 넓게 때리는 친구 잡을 거면 큰 거 잡을 거면 저게 필요한 게 맞아. 냉방이 필요한 게 맞아. 이거 얘 광역 딜이라서 건물 잘못하면 날아가거든요. 다행히 여기 외곽으로 지금 제가 최대한 빼놨기 때문에 피가 안 나는 모습이죠. 이렇게 그래서 외곽으로 빼놔야 돼요. 가시지옥을 들어가고 냉기 방출기 수송선이 10분대에 나오니까 아예 못 오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자. 냉방하면은 못 오긴 못 오니까 접근을 못하게 한다고 생각합시다. 내부젠만 아니면은 오기 전에 다 커트할 수 있으니까요. 13만원 올라갔는데 24만원이잖아요 한 이거 나중에 20만원대쯤에 팔면은 돈 얼추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만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작자님 여기 뭐라죠? 제작자님이 냉방 먼저 가자는데? 수리 일단 돌려놓고. 아 왜 이거 뭐야? 오우씨 이거 공격을 엄청 하네. 이 자식이 이거 오닥불 다행히 체덴이 있어가지고 괜찮긴 한데 이거 제작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냉방 머신 저거 중력살충의 분열포 중력살충기가 먼저긴 먼저인 것보다 생존자 들어가고 일단은 15만에다가 머신 차가면 4만원 나온다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몰랐던 고급 정보다. 44만원 나온다. 와 진짜 이거 수리로고 뒤로 좀 빠져있어야 돼. 수리로고 너무 공격해. 아 이제 본 레인저 나옵니다. 본 레인저 잘 안 죽죠? 애들 그러니까 저걸 잡아야 되는 거야. 저 잘 안 죽는 애들 이제 탱 좋아지어서 이제 잘 안 죽는 애들이 계속 쌓일 거거든요. 그걸 잡아야 되는 거야. 그거. 들어가고 있다는. 지금 한 마리야 괜찮았지만 쌓이면은 답 없지. 그래 거의 다 왔다. 다른 분들은 어떡하나. 지금 증강기로 바꾸셨구만. 황야의 무법자 한 15분? 13분? 13분? 13분 때쯤엔 냉막 나오겠지? 14분에 추적자 나온다? 오케이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추적자가 전기살충기 공격하나요? 아 그러면 그거부터 가야 되겠네. 건물 까면은 개가 너무 위험하긴 하네. 건물을 깐다. 중력살충이 올라가긴 해야겠구나. 올리고 나서 와 그러면 이거 언제 올라가나. 너무 오래 걸리는데 본이 너무 한정적이라. 몬스터커 고배 아니야. 중요한 해충이 올리자. 올려 중요한 해충이 올리고 잡을 거 잡고 돈 이제 많이 벌리겠지. 대신에 중력사층이 올라갔습니다. 22,000 데미지 10개급이죠 거의. 일단은 수리 오토로 돌려놓고 너 빠져서 들어가고 가시지요. 이거 보급기 이제 버려서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보급기 못 가겠어. 일단은 냉방부터 가야겠다. 다음에 냉방이 너무 오래 걸린다. 냉방이 너무 비싸요. 245,000원이라 LX는 냉방 나올 때 420,000원 됐을 때 팔면 되고. TNT 수석기로 잡구나. 여기는 얘 데미지 세죠. TNT 수석기 잡고 일단은 컨트롤 잘해야 된다. 이거 배 나오는 게 지금 제일 위험하거든요. 배 배 나올 때가 제일 위험해요. 아우 내부젠 에? 오씨 깜짝이야. 이러면은 다시 줘야 되고 건물 내부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들어가고 예 쉘터로 들어가. 물타워 슬로우 있어야 돼. 냉기 있어야 돼. 입고 없고 찰커 얼음 타워 하나 하고 2번이 땅 가고요. 수리는 얘가 알아서 해줄 거죠. 페트롤만 살짝 해놓을게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당해봤는데 여기까지는 왔었어요 저번에도. 근데 그 물량이 기지 안에 떨어지면은 그 타워들이 다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녹이질 못해서 터져버리거든요. 녹이질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힘들고. 추적자 오네요. 추적자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저 모래 저 친구가 치니까 죽어버렸죠. 추적자 그러니까 요거 추적자래. 이 제작키트 수리로봇 제작키트 죽어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걔도 죽으니까 얘 일꾼도 죽을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그거 조심해야 되고
분열포에 일단은 하자. 그래 안전하게 가자. 분열포 냉방이 너무 오래 걸리는구나. 먼저 올라가서 볼 수 있으면은 볼라 그랬는데 각이 안 나오네요. 돈이 안 되네요. 모래거댑이라. 여기도 근데 하긴 여기 TNT 투석기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여기는 어떻냐? 근데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지 뭐. 머신건 타워 LX TNT 여기 TNT 투석기로 가시네. 확인. 비는 약간 서로 다릅니다. 이게 솔직히 마지막 보스는 못 잡는다고 생각했던 거야. 마지막 보스 못 봤는데 여태까지. 마지막 보스 잡기 힘들 거야 아마. 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에너지 보내고 25만원 LX 팔고 가면 되거든요. 21만원만 되면 되는 거라. 올리고 나서 생각해. 본 레인저 스토커 아 오호 요거는 생각 못하고 있었네. 철거. 아 돈이 됐고 좋았어. 25만 본레인저 한 번만 수입 들어오면은 팔고 가면 됩니다. 다 왔어요. 진짜 오래 걸렸다. 물량은 여기로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가 근데 죽으면은 저기가 돈 많이 번 건데 저기가 죽으면은 난리 나거든. 팔고 하고 바로 에너지 분쇄 LX 올라갑시다. 에너지 분쇄 LX 아니야 LX 올려볼게요. 왜냐면은 이게 기지에 떨어지는 거 생각하면 LX가 훨씬 더 낫긴 해요. 기지에 떨어져가지고 죽는 경우 많아가지고 그때 제가 생각해도 지금 냉방이 빨리 안 나오면은 냉방이 역할은 냉방 역할은 와 이거 뭐야 분열포가 지금 녹여버리는 거야?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미쳤네? 개좋네? 이거 원래 그러니까 이거 와가지고 기지까지 들어와서 이거 때문에 이 몬스터들이 기지에서 죽으니까 난리가 나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다행히 요렇게 되면은 괜찮아지죠? 어 분열포 에너지 분열포 이번에 좋아졌다고 말씀하시긴 했어요.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좋습니다. 예, 잘해주고 있어요. 그, 저 본 셔틀이 제일 무섭거든요. 본 셔틀이 떨어지면은 기지가 박살이 나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거고. 여기 보면은 수리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일꾼 빨리 해가지고 수리해야 될 텐데, 여기. 벌써 피들이 너무 없죠? 본 셔틀. 와, 그냥 본 셔틀 녹여버리는구나. 와, 에너지 볼포. 이게 LX구나. 에너지 볼 LX. 냉기 방출기만 이제 나오면 되겠다. 탄소 결합표 나중에 올리고. 흠집 하나 나지 않는다. 돌격대장. 모래 돌격대장이네. 세져, 세져. 모래 암살 로봇도 나오네. 모래 암살 로봇. 사정거리가 300. 와, 뭐 이렇게 안 죽어, 쟤는? 저런 애를 잡기 위해 이제 냉기 방출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런 애 잡기 위해 냉기방 주기가 필요한 것 같고 지금 내가 한번 해가지고 소환해가지고 수리 오토로 돌려놓고 일단 이 정도 갖고 있고 냉기방 출기 모래 돌격대장 문제 모래 돌격대장 피 안 달죠 진짜 어. 얘들아 배틀을 해가지고 수리해줘야지 이거. 빨리 잡아줘라. 비싸긴 해. 돈 많이 주긴 해. 돈을 많이 주긴 해요. 내부젠 조심. 가시지옥이 있었기 때문에 어그로 끌려가지고 잘 버텼습니다. 얘네 데미지 세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 방에 기지 터져요. 탄소 결합벽 벽 하나 일단은 마무리해주고 벽으로 거의 안 오긴 할 텐데 일단은 하나 올려줄게요. 안티매터 벽이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거든요. 지금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안티메터박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보내고 다시 들어가고 얘네 계속 교환으로 돌아가면서 꺼내주자. 근데 야 이거 죽는다. 빠지고 프리. 좋아 좋아. 오래 써야 돼. 냉기 방출 245,000. 키 한번 밝혀주고 7분 남았다. 7분. 이건 뭐지? 피라미드? 어! 피라미드 뭐지? 저거? 개불안한데? 터지면 난리 날 것 같은데? 딱 봐도? 피라미드 그냥 지나다니는데 내가 봐도 거기 엄청 물량 몰려서 막 나올 것 같은데? 안달아 피가에. 그쵸, 저것도 보는 셔틀 그런 것 같을 것 같죠? 아예 안다네 피가. 오케이 확인. 되게 위험한 친구에 딱 봐도. 오토 일단은 3 돌려놓고 다시 들어가고 뽑아가지고 3 로봇 제작 키트 여기에다 파워제 키트 하나 더 들어간 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이제 요거 드려 해가지고 증강기 들어가요. 증강기 데미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거 들어가죠. 아 기지 터질라 그러는 거 봐. 보셨나요? 이게 기지가 이렇게 터질라 그래요. 저기 한 마리만 들어와서 해도 에너지 분열포가 있었으니까 지금 녹인 거지 아니었으면은 기지 터졌습니다. 엔진 증폭을 여기 걸어주고 다음에 할게 업그레이드. 오토리페어 해줘가지고 갑시다. 엔진 증폭이랑 오토리페어 걸어놓고 엔진 증폭하면 되거든. 돈 버는 건 어차피 알아서 되니까 요것만 해주자. 수리. 데미지가 몇이길래 저렇게 쎄? 냉기 이따가 지읍시다. 지금 어차피 계속 터질 것 같으니까 이따가 짓는 느낌으로 갈게요. 먼저 얘부터 잡아. 파라오미라 뭐야? 파라오미라 검사해줘야 되고. 오씨 개 무서워요. 개 무서워. 씨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소리로 들어간다. 16만 얘부터 잡아. 호환된 유닛들. 아 주변에 방어력 버프를 준대요. 확인. 푸르뎀 타워가 있어야 된다. 푸르뎀 타워라. 오토 리페어 해놓고 공속 버프 한 번씩 주고 걸어주고 나와서 스킬 써서 오토로 걸어놓고 빼고. 횃불 하나 올리고 모닥불 하나 들어가야 되네. 트럭 회복된다 그래요. 모닥불 해주고 다시 들어가고 소리로 못 제작. 29만원이거든? 얼마 안 남았어 돈. 그쵸? 돈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거에다가 이 가시족도 벽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올라가야 돼가지고 그거 걱정 없고 한 25만원 되면은 바로 올라가면 됩니다. 수압분행이 하나 팔아버리고 올릴까 그냥? 어차피 지금 보면은 수압분해기를 팔고 올리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일 것 같은데. 물타워 피라미드 저리 가라 피라미드. 얼음타워 들어가고
요거이죠. 철거해서 돈 받은 다음에 냉기 방출기 바로 들어갈게요. 2번 묶어놓고 그러면은 일단은 냉기 방출기 나왔어. 얘 같은 경우가 관행가 공격받은 적이 신체가 부서져요. 그래가지고 슬로우도 되게 세게 걸리고 해서 요거 가면은 잘 죽거든요. 요걸로 일단 잡아줍시다. 요걸로 컷 해주면 돼요. 2번으로 해놓고 일단 요렇게 되면 다음에 해줄게. 방어력 관련된 거 있잖아. 가시지옥 소재 변경 있죠? 그거 한번 해줘야 될 거 같고. 잡고 잡고 잡고. 아누비스가 뭐지? 피라미드 올리고 에너지 발표 취소하고 피라미드 피가 안 달아 얘. 올해 돌격 대장 쳐쳐쳐 피가 안 달아. 피라미드 피가 아예 안 다네. 이거 애들이 들어가고 일단 프리에 일단 이거 빠져. 잡고 스캔 한 번씩 해주면서 봐주고 원거리 먼저 쳐준다고 생각하고 요것도 마무리하자. 마무리해보자. 이거 가시적 소재 변경 이제 거의 다 됐거든. 저거는 몬스터 나오진 않네. 다행히 몬스터가 나오진 않네요. 그리고 가시적 소재 변경 해주고 엔진 하나 들어가고 아누비스라고? 여기가? 아누비스. 아 저런 캐릭이 뭐 하나 나오나 보다. 이상하게 생긴 캐릭이 하나 있었어요. 아누비스. 그게 그냥 몬스터인가 본데 아누비스가? 나한테 나눴나 보다. 보스급인가 저게? 내부젠? 여기 지금 난리 났다. 난리 나기는. 일단 이번에 애들 써주고 구슬이 들려놓고 이거 남은 시간 끝나면 끝나는 건가 이번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54,000 대친공 페이지에 또 나와요. 대친공은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대친공을 와 대친공 좀 걱정되는데요. 대친공 솔직히 대친공 버틸 수 있나? 대친공 이거 괜찮나? 대친공 저거 진짜 답 없을 텐데. 나 가드타워를 사방에 지어가지고 몸빵을 하는 수밖에 없어. 일단 시간 벌어주기 위해서 가드타워를 가시지옥 올려가지고 일단 몸빵을 하고 솔직히 타워를 해줄 만한 게 별로 없긴 하거든? 보스 잡는 건 에바래요 제작자님이. 그냥 가시지옥 더 늘리는 게 좋을 듯. 그치 역시나 가시지옥이 정답이다. 보스 잡는 거 자체가 지금 애초에 이 맵 자체가 보스를 거의 못 잡게 설계되어 있어요. 돈이 안 돼가지고 제작자님 아마 그렇게 의도하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번에 버텨가지고 어떻게 해보는 걸로 하자. 어? 연초님이 돈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가시지옥 가시지옥 해가지고 가자. 수압 쭉쭉 올렸으면? 수압 분해기 엄청 가면 잡아요? 수압 분해기를 엄청 가면 잡나? 오, 세 개에다가 네 수압 강화 2 찍으면은 살살 녹는다고? 오 수압 강화 2가 있다고? 수압 강화 1만 있는 게 아니고? 보스를 잡을 수도 있다고 하네. 일단은 확인. 일단은 지금 들어가고 가타워 대친공 페이지 옵니다. 뭐야 모해 건물 없어졌어. 아니 윌로와 왜 모래신 뭔데? 쓰리 보내 쓰리 다 쓰리해. 초비당 일단 느리게 해줘가지고 지금 잡고 있어. 모래신? 모래신 피 달고 있어요. 모래신 피 달고 있어. 저 친구 저거 모래신 건방진 자식. 아니 아누비스 잠깐 아누비스 뭐야 아누비스
아누비스 에바! 에바예요, 아누비스. 아누비스 에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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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에서 지금 미쳤어요. 안티매터에다가 지금. 냉방으로 한 대씩만 때려야겠다. 냉방으로 한 대씩만 슬로 걸면서 때린다. 지금 애들 어떻게 됐어? 애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한 대씩만 때리고 한 대씩만 때리고 냉방으로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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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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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누비스 뭐야 또 왔어 이씨. 아누비스 스펙 뭐야? 85,000 데미지? 데미지 미쳤네 진짜. 일로와 수리 수리로 와 수리로 와 수리로 와 수리로 와 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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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수리해 절대 수리해. 오기 전에 잡아야 돼.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잡고 그냥 붙여내다가 시간 버티기만 하면 이겨. 버티면 이겨. 버티면 이긴다고 했어. 부터 야 이거 지금 들어가고 슬로 슬로 쳐주고 컨트롤 해주고 수학강화 찍자. 수학강화 수학강화 오케이 수학강화 해. 수학강화 어딨어 근데 수학강화 어딨어. 일단 슬로 슬로 야야야 보스 보스가 치면 안되잖아. 보스부터 잡아. 오레이신 범위 공격을 다 사라진다고. 아 그렇구나. 오레이신 저놈이 범위 공격이었구나. 일단 잡을 거 잡고 냉방으로 잡고 에너지 머리포 뭐해? 아니 미친 콧물 다 날리네 씨. 서터 수업 컷? 수업 안 되는데 수업 있어야 되는데 1분 59초 남았어 지금. 1분 59초 남았어. 아니 보스 에바잖아. 쉽질 않아요 보스. 할 수 있는 최선의 아이라 서프 내기 뒤 하나 만들어. 스리로 붙여 잡기 땅땅 땅땅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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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적 올려 가지적 올려 가지적 올려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미친 다 터졌어. 어떡해 어떡해. 1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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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26초 1분 20초 1분 20초 1분 20초 아니 5초 무점 물약이라고? 거기로 가라고? 1분 15초 1분 15초 14초 나갈 수 있을까 여기를?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직 괜찮아. 부적 쓰고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지금 도망가 절대 도망가. 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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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 껴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껴 씨 탈출 사막에서 사막에서 살아라 사막에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야야야야 그거 때려 그거 때려 그거 때려 나 때리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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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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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몬스터 없어 여기 몬스터 없어 여기 몬스터 없어 여기 몬스터 없어 30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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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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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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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초 아니 잠깐 저거 저거 뭐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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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야 알려주세요. 안돼 아니 5초 당기고 이걸 씨 아니 이거 어떻게 깨 이거 저 보스 개센데. 와 이거 노담인데 너무 센데 보스가. 다음에는 깨서 가보겠습니다. 너무 어렵네.